147쪽에 1-2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fx가 로그 4의 x다 이렇게 되어있지. 자, 이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기억과 선택지 보니까 양수 x에 대해서 f, 자, 4분의 x는, 자, f 뭐 4분의 x를 해보면은 당연히 여기 x에 4분의 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4분의 x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로그 4의 4분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로그 4의 x 마이너스 로그 4의 4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는 이 친구가 뭐니 지금? fx잖아.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 되겠네. 근데 지금 뭐 기억번호 보니까 f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뭐 아주 단순한 오늘은 북한군 컨셉이야? 너 하여튼 아들 빨리 아니 밤새서 공부하지 말라고 금요일에 좀 제발. 자, 니은번 이제 한번 봅시다. 니은번 지금 너기출 147쪽 하고 있어. 자, 수열 뭐라 그랬어? F2N. F는 2의 N제곱이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기호들을 너무나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X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X자리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그러면 얘는, 자, 로그 4의 X자리 이거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자, 4는 뭐야? 2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2의 제곱이면 얘는 분모 2로 나갈 수가 있겠지. 2분의 1로. 그쵸? 지금 얘기했죠? 밑은 역수로 나가고 얘는 그대로 나가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2분의 n 곱하기 로그 2의 2. 근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없어지고, 아,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자, 2분의 1의 n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n에 관한 1차식이면은 걔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합이 n 제곱이면은 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그쵸? 결론적으로 f2의 n 제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번 이제 맞는 선택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귿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 생각보다 어려워. x가 1보다 클 때, x가, 자, 이거일 때, fx. 자, f에 fx.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합성함수가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 7, 8년 정도에 합성함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어. 좀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그런데 점점 시험이 지금 어려워지는 추세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표현법들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점점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어쨌든 x가 1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무조건 크냐, 이제 그 얘기니까. 사실 얘는 뭐 합성함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이거는 그냥 뭐 합성함수니까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 fx 뭐야? fx 얘잖아, 얘. 그렇지? 근데 이제 막 이거를 가지고 합성을 시키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니까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2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fx가 뭐냐? 로그 4에 이제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로그 4에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얘가 어차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x가 2면 fx는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다시 시켜봐. 얘가 2분의 1이니까 다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2분의 1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f 자 2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뭐라고 했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보면 로그 4의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 알다시피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되면 되는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에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겠지. 되니 안 되니? 계산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맞죠? 결론적으로 x가 1보다 크면 이 값은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선택지가 된다. 그래서 맞은 선택지는 뭐밖에 안 돼? 니은 번만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오늘 풀어주는 등차 수열, 이제 등비 수열 문제들을 꼭 좀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예전에는 좀 쉽게 나왔었어, 진짜로. 그냥 뭐 배터리 진짜 하나짜리 같은 어떤 패턴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들을 보다 보니까 등차 등비 좀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야 이번에도. 자, 넘어가 봅시다. 28번. 1-28. 자.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제 보면 이게 이제 연도가 지금 2009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간 그 지수 로그 함수 파트가 빠졌었어. 문과 쪽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니네가 배웠던 것처럼 지수 로그 삼각함수 문과에서도 배웠어. 그러다가 교육과정이 두 번 개편되는 동안에는 지수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부분이 빠졌어. 그러니까 너희들 한 10년 선배들까지는 그거 몰라. 문과 친구들은 지수함수 물어보면 너도 안 배웠는데 삼각함수 몰라. 그러다가 니네 때 다시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한 10년 거 기출에서 등차등비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좀 어렵게 나와봤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절대값 정도가 그냥 이렇게 씌워서 나오지 이렇게 안 나와. 근데 2009년 거잖아. 그치? 앞에 것도 지금 몇 년이니 얘들아? 얘 2005년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니네가 이제 했단 말이지. 결론은 올해도 등차 등비가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1-27번 또는 지금 푸는 1-28번 이런 식의 패턴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히려 등차 등비를 배터리 하나짜리들은 물론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것들이 이제 뭐 익숙하게 뭐 몇 개 풀어보니까 금방 풀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풀어둔 배터리 두 개짜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 배경을 잠깐 설명한 것은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 된다.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y는 2에 x 플러스 n. 자, 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자, 2분의 1의 x,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 즉 앞에 거 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라고 했네.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그런데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점을 pn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갖다라고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의 x 플러스 n이 2의 마이너스 x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n이라는 게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2x가 마이너스 x니까 2분의 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pn에 x하고 y가 이렇게 있을 건데 x가 바로 뭐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2분의 n 이런 뜻이 되겠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x가 이거야. 그러면은 y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y는 x가 이거니까 이 x를 갖다가 뭐 여기다가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뭐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2의 2분의 n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2의 2분의 n. 이게 바로 pn의 좌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계속할게요. 자, 저 pn의 x좌표를 an. 아, 얘가 이제 an이라는 얘기. 얘가 an. 그 다음 얘가 뭐냐? bn.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an이라는 얘들아 뭐냐면, 마이너스 이제 2분의 n이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모양이 되겠지. 무슨 수열이냐? 그렇지. 등차 수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 항이면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차 수열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bn은 뭐가 되는 거니? bn 얘잖아. 자, 2의 2분의 n이거든. 그치? 사실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2의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루트 2의 뭐, 루트 2의 뭐가 되는 거니? n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런적으로 얘는 n의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치수위가 위치에 가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등비 수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그런데 뭐 이렇게 pn 구하는 거, 얘가 a, p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조차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한 번 정도만 내가 딱 접해보면은 괜찮은 거지, 그치?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AN은 뭐 등차수에 선생님이 뭐 정의했죠. 맞는 선택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이무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BM과 BN 지금 뭐 이무의 두 항을 곱한 거는 BM 플러스 N하고 똑같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뭐 해보면 되겠죠. 자, 니은 뭐 뭐라고요? BM 곱하기 BN은 BM 플러스 이거 똑같냐. 그러자 BM은 뭐야, BM은? 여기다가 뭐 들어가는 거야? M 들어가는 거잖아. M번째 항이니까. N. N 대신 이거 들어간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루트 2에 뭐가 되는 거야? 2M제곱이 되고. 루트 2에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루트 2에 뭐가 되겠어? 당연히 M 플러스 N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루트 2에 이거니까 N 플러스 N 그렇게 되겠다. 같아요, 안 같아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뭔가 이렇게 말로 나올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EBN, BN 플러스 A. 자, EBN, 얘가 크다 그랬니? 아, 이쪽이 크다? 자, BN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여기 좀 보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좀 뭐 막연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다 구해놨잖아. 그렇지?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e 곱하기 bn이 바로 뭐냐면 얘잖아. 그치? 근데 뭐 얘로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e의 2분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크다. 그 다음에 얘는 e의 그렇지. 2분의 n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맞냐라는 걸 지금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도 정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자 2분의 1제곱이니까 n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마지막 2의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n은 뭐야? n은 자연수야.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 안 돼. 그럼 당연히 n값이 커지는, n값은 똑같은데 얘는 1을 듣고 얘는 2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이 얘보다 뭐 하는 거야? 크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밑이 얼마니까? 밑이 2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수함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뭐해?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값은 뭐다? 틀리는 선택지가 된다. 지금 우리 느낌이 얘들아 뭐니? 뭐 등차등비 수열하는 느낌이야? 아니지. 거의 지수함수, log함수가 그거 문제만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얼마든지 뭐할 수가 있어? 따볼 수가 있어. 앞으로 이번 당장 보는 9월 시험에도 쌤이 생각할 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음 문장 볼게요. 자, 1-29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 이것도, 자, 뭐 2010년 거잖아. 뭐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는 좀 뭐,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이제 이런 패턴에 이제 수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다시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로. 우리는 이제 지수, 특히 지수 로그에 함수까지 다 다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B에 EK-1이 뭐냐? 2분의 1에 A1, 뭐 A3 이렇게 해서 A의 2K 빼기 1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B의 2K는 뭐냐? 2의 A2부터 자, 1리터 4개지. 그랬을 때, 자, A에는 등차수열이고, 일단 A에는 등차수열이고요. 자, B1부터 B10까지를 한번 곱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B1부터 B10까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현수는? 알려줬어? 자, 2B 이제 8이다. 그랬을 때 AN의 공차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 AN의 공차. 이 문제도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약간 지수 함수의 성질을 살짝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 봐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지금 뭐 바로 어떻게 뭐풀 수는 없잖아. 풀 수는 없으니까 얘하고 이거의 일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대입해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B1은 뭐야? B1은 생각해 봐. B1은 뭐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그냥 A1까지만 되겠지. 자, B1은 뭐냐면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A 첫 번째 항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B2는 이제 마찬가지 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에 A2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3는 뭐야? B3는 여기 3 들어가는 거잖아, 2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만큼이 다 있는 거기, 이만큼이. 즉 2분의 1에 A1 더하기 A 3 이런 뜻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B4는 마찬가지로 2에 A2 더하기 A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B9는 2분의 1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9까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B10은 2에 A2, A4 해서 A1까지 10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뭐 이렇게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다. 그치? 자, 그러면, 좀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미시이고, 얘는 지금 미시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
얘를 그렇지 당연히 2에 마이너스 a 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치? 어. 근데 이 같이 2를 만들어버리면 좋으니까 얘 마찬가지죠. 얘를 2에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네. 2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제 공차를 좀 물어봤으니까 b1 곱하기 b2 곱하기 b3 곱하기 b4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죠. b9 곱하기 b10 이거니까 자, 이라보죠, 얘를. 자,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곱하는 거는 당연히 지수끼리 뭐 하는 거겠어, 얘들아? 더하는 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B1 곱하기 B2가 뭐냐면 2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이런 것까지 되는 거야. 이 앞에 두 개를 보면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좀 보면 얘는 2에 그렇지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겠지? 어. 그러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DGT. 왜 그러냐면 얘는 마이너스 A1이고 얘는 A2잖아요. A 플러스 D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B에 D야.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D. 아, 미안. 이게 뭐야? D.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에 뭐가 되겠어? 2D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느낌적으로 3, 4 했으니까 여기서 5, 6을 곱한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A1, A2 있고 이거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5 플러스 A6이잖아요. 그러면은 2에 뭐가 되겠어 얘들아? 3D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은 5, 6. B5, 얘가. B5, B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2의 몇 D? 4D. 이거는 뭐야? B7, B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뭐가 되는 거야? 5D. 얘는 B9, B1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바로 이제 뭐냐? 2에 그러면 D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5D 이렇게 대응하고 얘가 지금 얼마예요? 8이잖아. 8이니까 얘는 2에 뭐가 되는 거니?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15D가 뭐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되니까 D는 뭐가 된다? 5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뭐 이거 등차등비하고 진짜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지수 파트가 훨씬 더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출발점이 바로 뭐냐. 뭐 지금 내가 뭐 잘 모르겠어. 1 넘어고 2 넘어고 3 넘어고 4 넘어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얘가 2분의 1이니까 2로 바꿔주면 9가 마이너스로 바뀌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차피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이잖아. 지수끼리의 합이고 지수가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겸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좀 옮겨야 되나? 토요일 시간을? 아침에 오기 좀 힘드니? 너 힘 안 들어? 너도 늦은다면서 그러고 니네는 11시까지 오는데 그게 힘든가? 밤에 공부가 좀 잘 되긴 하지. 보통 밤에 공부를 하지. 낮에 잘 안 하고 솔직히. 아니야? 아, 밤낮 없이 한다고? 자, 일단
나한테 오면은 좀 또 상의를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거 수업을 자꾸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들어야 되잖아. 1-30번. 야, 어차피 뭐지? 어차피 뭐냐?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절대값 문제들도 몇 번 접해봤죠. 그쵸? 자, A6 더하기 A2의 값을 구하세요. A2의 값. 일단은 D가 양수다. D가 양수다. A2의 값이 이제 얼마니? 이건 물어봤고. 자, 가족권을 보니까 A6 더하기 A8. 이거 뭐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 치료 시험에서도 이거 뭐 나왔던 거다. 그치? 그치, 은서야?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라고? 0이야, 0. 자, 이게 이제 음연의 바가 뭐라고? 그렇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H의 몇 배? 두 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H의 두 배가 0이니까, 이제 딱 알아야 되겠지. H는 바로 뭐구나? 0이구나, 라는 거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차피 미지수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딱 두 개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그냥 모든 문제에서 어차피 미지수가 A하고 D만 내가 해결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A7이 0이니까 어차피 A 플러스 6D가 0이라고 A와 D의 관측 하나가 뭐 한 거야?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또 하나씩만 뭐 하면 되겠어?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나를 준 거겠지. 얘가 가고. 자. 나는 뭐냐면은 절대값. 자, 절대값 A6는 A7. 자, A7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A7이 얼마라고? 은서야? 0이라고? 이런 거 적성이 나와. 이 정도 문제는 막 보라고 온 거야 지금. A7이 0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A7이 0이면 얘는 어차피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절대값이 3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은 A6은 뭐가 될 수가 있어? 플마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A6이 플러스 3이냐 또는 뭐라고? 마이너스 3이냐 그거만 내가 알면 되잖아. 그거를 해결해 줄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공차가 뭐라고? 공차가 양수라고. 그치?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은 당연히 일곱 번째 항이 0이라면 이래요. 얘가 0이라면 여섯 번째 항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아, 그래서 A6은 뭐다? 그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A2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A6을 내가 이렇게 알고 A7을 이렇게 아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뭐 일단은 AN을 뭐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뭐 어떤 몇 번째 항의 값을 내가 알고 특수한 어떤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는 굳이 AN 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 A6이 마이너스 3이고 A7이 이거면은 우리가 D는 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3인 거 금방 알 수 있잖아. 왜?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빼면. 그치? 빼면은 빼니까 D는 바로 3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A7은 당연히 뭐예요? A2 더하기 5D 이런 개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7번째 항으로 또는 6번째 항으로 해서 바로 고쳤던 A7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D가 우리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3이라고 보겠습니까? 얘가 15가 되겠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A2는 얼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예전 같으면 4점짜리 문제로 지금 나왔잖아. 2017년에는. 그치? 근데 지금 같은 건 이게 3점짜리 나온다고.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치? 3점짜리 나와 이런 거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하시고 1-31번 문제 한번 너희들이 풀어볼래? 2019년. 언제야? 지작년에 나온 문제네. 3점짜리로. 자, 절대값이 당장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3점짜리로 바뀌어버렸어. 4점짜리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3점짜리로.
31번. 31번 문제. 쌤은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리고 1 알파 베타가 뭐를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딱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니? 동수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 저는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를 해서 뭐를 구해? 근을 구하는 거지, 근을. 이거는 뭐 근과 계수원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이고 뭐 알파 베타가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알겠지? 어,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고 잘 봐봐. 얘가 마이너스고 얘들아 얘가 플러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적성 너 잘 보세요. 이게 각각 근이야. 이게 근이야. 알겠지? 어. 쉽게 말하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이 정도는 이제 암산돼야지 이제 우리는. 어, 무슨 말이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가 4, 얘가 n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바로 근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자 1 알파 베타인데 여기서 이제 어 누가 알파고 누가 이제 베타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지금 n은 뭐니? n은 자연수지, 자연수. n은 자연수야. 자, 느낌만 뭔가 조금만 하면 뭐 당연히 얘를 갖다 알파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놓고 뭐 상관없어요. 어. 또는 뭐 얘를 베타라고 해도 알파 놓지 상관없어요. 생각을 해 보자. 어, 이 순서대로 근데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4, n-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1, 4,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7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n값이 뭐가 되어야 되는, n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n값은 뭐 10을 이루면 되겠지. 뭐 자연수 맞고. 아무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답이야, 그냥. 왜냐면 이걸 해볼 나머지 바꾼 거 해볼 필요도 없어. 에? 왜냐면 뭐 이렇게 나오는 모든 애를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해봐야 되겠지만 하나가 정확하게 만족하면 얘를 해볼 것도 없어. 근데 해봐야 되겠지 약간. 그럼 이제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n-4, 얘가 뭐야?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봐라. 이거의 두 배가 이거 더하는 거 같아야 되잖아. 그치? 이거 두 배가 이거 더한 거 같아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이 맞냐면 이거 두 배라는 거는 얘는 2의 배수거든. 어쨌든 간에 2의 배수.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홀수. 홀수하고 2의 배수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홀수. 2의 배수. 두 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뭐 구해봐서 2분의 뭐 얼마 나오게 되는 식으로. 그치?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를 내가 너무나 어렵게 막 고민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걸 일단 뭐 하고?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알겠니? 그러면서 이제 뭐 알파, 베타. 그런 선생님 들 때는 인수분해만 이렇게 딱 뭐냐 해야겠다라는 느낌만 정확하게 내가 뭐 한다면? 갖는다면 뭐 충분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런 거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먼저 내가 떠오를 거야, 그렇지?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등차수열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뭐 너 또 다리가 왜 이렇게 됐어? 어? 뭐라고? 깨끗했어요. 언제? 목요일에? 네.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병원에서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라고. 어. 양면제 먹으래요. 아 그래? 네. 이거 막 걷기가 좀 불편해? 그냥 좀 괜찮아요. 괜찮다고?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던 그 문제들, 그 지수
함수하고 연결된 문제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쪽, 151쪽, 그쪽 좀 잘 좀 봐주고, 알겠지?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레벨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나오면 분명히. 어쨌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정도 레벨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0이 이제 1쪽으로 넘어와서 등차수열에 이제 우리가 합을 조금 이제 볼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뭐 배터리 하나짜리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조금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두 개짜리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 텐데, 2-4번 같은 문제가 사실 뭐 등차수열의 합에서 가장 수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왜 어렵지는 않느냐? 선생님이 계속 누차 강조하는데, 등차수열은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A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뭐 A1이 6이다, A12 마이너스 12다라고 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빼면서 뭐 10에서 1 빼니까 9D가, 이해됩니까? 9D가 빼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D가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AN이라는 거는 다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이제 1 집어넣었을 때 6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니? 플러스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절대값 1부터 절대값 20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 이제 고민 하나도 할 거 없이 절대값 A1 뭐 이렇게 해서 절대값 A20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하고 상관없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겠어? 상관 어디까지인지, 즉 양수 파트가 어디까지인지, 음수 파트가 어디까지인지만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 얼마부터, A 4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양수 파트는 그냥 써. 몇 개 안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 그 다음에 얼마?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바로 A 뭐야? 다섯 번째 항이라는 얘기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만큼 더해가지고 뭐 12 해버리면 되는 거고. 맞죠? 음수 파트 5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2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그쵸? A22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서술의 공식이야. 문제만 풀면 되잖아. 그냥 플러스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마지막 항. 항의 개수는 여기서 얘를 빼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합공식은 어차피 어떤 게 제일 편해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6개. 그 다음에 두 개. 첫 번째야, 마지막 항. 30 얼마? 4. 바꾸려면은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곱하는 거에다가 이것만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절대값 나오면 상당히 좀 귀찮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어디까지가 양수, 어디부터 음수, 또는 어디까지가 음수, 어디까지가 양수, 그것부터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양수는 그냥 더하고, 알겠지? 음수는 말에서 끄집어내면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양과 마지막 항을 그냥 구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죠. 3점짜리 문제였고요. 2-5번 문제 잠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은, 좋다기보다도 약간 이런 추세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제.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